1964년 그날 밤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마담 버터플라이의 자결 장면을 노래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은 충격적이죠. 핑커튼은 버터플라이의 아이를 데려오라고 미국인 아내를 보냅니다. 결국 버터플라이는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수치스럽게 살더니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리라. 오페라에서는 소리가 전부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이 버터플라이는 소리는 작았지만 우아하고 섬세했습니다. 진짜였어요.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빨리 말입니다, 마드모아젤. 마드모아젤? 재밌네요. 송 릴린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공연이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사실 부끄럽게 하시네요. 전 오페라 가수도 아닌데요. 그 버터플라이한테 실망한 적이 많아요. 그럴만도 하죠. 아, 그 스토리는 좋은데 정말 말도 안 되죠. 네, 뭐라고요? 스토리가 좋다고요? 아, 제 말은 그 덩치 크고 이상한 분장을 한 가수들이 하는 버터플라이만 봤었거든요. 서양에서만 이상한 분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어쨌든 사실적이진 않잖아요. 전 사실적이었나요? 그럼요, 정말 진짜 같았습니다. 이런 진짜 같았다고요? 제가 일본 여자로 보였나요? 일본은 2차 대전 중에 우리 중국인을 상대로 수백 명한테 생체 실험을 했어요. 아시죠? 저는 지금 이게 이상하다고 느꼈으나 봐요. 아, 제 말은 처음으로 이 스토리가 아름답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정말요? 버터플라이의 죽음은 순수한 희생이잖아요. 핑커튼은 그럴 가치도 없는 남자인데 버터플라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사랑한 거죠. 그것도 아주 많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렇겠네요, 서양인들한테는. 네? 제일 좋아하는 판타지 아닌가요? 순종적인 동양 여자와 비정한 백인 남자. 다시는 이 버터플라이를 연기하지 않을 거예요. 루슈, 발리마르. 동양에선 이상한 공연이 궁금하시다면 경극을 보러 오세요. 경무를 더 넓히셔야죠.